그 네. 틀은 비슷한데 네. 이게 성분이 다르다. 네. 체성분이. 이 두께가 달라. 두께가. 어. 아니 두께는 말도 안 돼. 두께는 비슷해. 두께는 비슷한데. 아니 팔팔. 팔은 말이 안 되는데. 뭐. 거의 거북이야 거북이. 근데 이선님이 엉덩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엉덩이? 만져보실래요? 아, 만져. 왜 만져 그거를? 아 이선부터 하체 쪽이에요? 하체요? 아니 저는 그게 크진 않은데. 아니 근데 이섭도 운동 엄청 네. 열심히 한다고. 먹으려고 하죠. 먹으려고. 그 앉아서 이렇게 많이 뭐 하면 엉덩이가 원래 좋아지나요? 아니면 타고나는 건가요? 앉아서 타고난 엉덩이인 것 같아요. 타고난 엉덩이. 네. 엉덩이가 오. 어떻게 타고나지? 칭찬맨도 그렇고. 오리공댕이 네. 이런 거죠. 오리공댕이. 네. 오디도 오리공댕인데. 오. 매주 지금 거의 매주 이 오디라는 친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걔 진짜 엉덩이 진짜 커. 오디? 이게 막 네. 대기업 유튜버 되려면 엉덩이가 커야 되나? 아 그래요? 그 먹는 오디 그건 아닌데 네. 네. 사실 오버도즈라고 약간 힙한 네. 용어인데 안 좋은 뜻인데 아 진짜요? 아, 오디가 훨씬 이제 아, 중독 과다로 오디. 이제 뭐 쓰러지는 사람들 이제 오디라고 하죠. 아 근데 오디가 항상 먼저 나와요. 예. 야 오디야 오늘도 놀겠다. 아 이 숫자 오디가 아니라 영어로 오디예요? ODE인데 근데 네. 옛날에 숫자 5로 시작했다고 들었었어요. 아~ ODE인데 ODE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CDG Crazy Dog. 야 너 왜 옷이 네. Crazy Dog이야? 근데 이 멤버샵 에디션은 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어? 드릴게요. 아니 준승이 사고 싶어서 링크만 아. 줘. 아니 드릴게요. 아니 언제 나온 거지? 왜냐면 내가 사이즈를 이거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있어 잠깐만. 네. 어? 자상남 남자. 아니 근데 저 있잖아요. 흑살님 보면 지금 이제 왜. 여기만 보여. 여기만. 여기? 네. 학원. 그때 그때 저거 누구였지? 네. 저기 안철수 씨. 안철수 님이었죠? 네. 아. 우리 그때 보고 이게 지금 네, 처음이에요. 맞아. 네. 회식하고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기억이 아, 넉철수로 돼 있네. 네. 아 씨. 그때 웃겼지.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네. 제가 오늘 제 그 출장 이슈 때문에 오늘은 네. 넉가지 앞이야 한 회만 일단 네. 하고 넉살 또. 아 좀 뒤에 앞 시간에 좀 해주시지. 가성비 떨어진다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앞 시간에 좀 내가 좀 일찍 가서 쉴 텐데. 예. 무슨 소리? 앞 시간 없었어. 아 그러니까 형이 앞 시간에 좀 나와서. 앞 시간에 나와서 하고 한 시간 반 동안 쉬라고? 그럼 형은 좀 쉬면 되죠. 어차피 형이 하는 거니까. 막힐까봐 8시 반으로 했지. 역시 절대 너무나 아주 네. 정말 똑똑하구만. 배운 사람. 시간 금방 와.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가 원래 고정 네. 멤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네요. 약간의 어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파리 4주 가요? 3주. 3주. 야. 그러면 이제 한국 대표팀이 끝까지 남아 있으면 계속 있고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아니야 나의 복귀는 그냥 정해져 끝까지? 있고. 그럼 SBS에서 보내줘요? 그렇죠. 비즈니스로? 그치 비즈니스. 아 비행기? 네. 무조건 비즈니스. 비행기, 아니 이게 몸이 커가지고 그래. 아시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좁아가지고 크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이 네. 그 전기 뭐 무슨 뭐 환경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네. 선수들이랑 뭐 관련된 숙소에 에어컨을 안 설치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선수에다 에어컨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에 간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좀 듣는데 말이 돼 네. 그게? 국가대표 선수촌 하면 사실 이게 뭔가 쾌적하게 당연히 그래야지 컨디션 관리가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친환경 메시지를 너무 세게 이게 진짜였구나. 야 그 운동선수면 또 땀도 많이 나서 땀 냄새 쩔잖아요. 그러니까 뭐 쩐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지금 막 30도 옆에 선수 계신데 뭐 땀 냄새 쩔잖아요. 아니 운동하면 땀 냄새 아니 땀 냄새는 모두가 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 그치. 근데 이제 물론 원래는 이런 기후 변화가 있기 전에는 프랑스 파리 그치. 정도의 하계 올림픽이면 쾌적한데 네. 지금은 이상 기온 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낮에 막 40도까지도 올라가고. 진짜로. 근데 내가 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일단 최고 기온 28도. 그래서 괜찮긴 한데 이제 밤에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 잘 때. 방충망이 없대. 거기 세네강 주변에 많을 텐데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모기가 막 들어오는데. 장난 아닐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브라질 월드컵 갔을 때도 브라질에. 네, 그럼 형 방엔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없어요. 다 없어. 진짜 끝장이다. 와 대박이다. 나도 그래서 선풍기 가져가. 조그만 거. 선풍기도 안 돼?
어? 방 선풍기도 안 돼요? 선풍기가 없으니까. 와. 야, 그것도 심한데. 숙소에 선풍기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고. 이거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쵸? 논란이야. 아니, 왜 하필 올림픽 선수들한테 그거를 들이대냐. 그 방송에서 한번 까줘요. 많이 깠어. 아, 그래, 이미. 이미 전 세계가 까고 있어. 아니, 선수들이 참을 게 아니라 지구가 참을 걸 왜. 올림픽 그거 세계 몇 명 모아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게 하냐, 이거. 우리나라는 아, 대박이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종량제나 이런 거 뭐 친환경을 네, 네. 굉장히 잘 지키는 나라인데. 그렇죠. 네. 먼저 앞서가지고 지구 다 황폐화 시키는 게 자기들이면서. 어, 오늘따라 또 떠난다고? 아까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못 쬐니까. 못 쬐. 네. 야. 아 고생이다 형도. 이렇게 멘트 하나씩 있어요. 아.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아, 다음 주에 넉텐을 준비 중인 베텐의 예비 스페셜 DJ 넉살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비 DJ 넉살입니다. 네네. 아, 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저도 이번에 그 출제된 문제를 같이 맞춰봤거든요. 몇 분들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희관이 형님이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사진이 자신조차도 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실루엣 보고. 그거 언제 찍은 거예요? 그 놀토 때 한 재작년쯤? 놀토죠? 2년 전? 예. 쯤인데 그걸 또 갖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여장 극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풍 형님, 김풍님 맞죠? 예. 와,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분은 너무 내 스타일이다. 귀엽다. 이분 기대된다. 아, 실루엣으로? 예. 블러 처리된 상태로? 예. 그리고 이제 넉살은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이제 페이크라는 걸 예상했는데 예. 이무일 씨랑 김풍 씨는 저는 우일이 형까지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처음에 희관이 형 보다가 마지막에 김풍님 딱 오픈되고 아니? 네네. 김풍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충격이었습니다. 넉살 유희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멤버인데. 그렇죠. 나머지 멤버들이 엄청나게 큰 실망을 안겨가지고. 야, 우리 우일이 형 진짜 장발을 데려올 줄이야. 야, 그걸 또, 예, 속이네. 예, 제작진이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랑 관련 없으니까요. 아, 밸런스 좀 맞추지. 이게 무슨 또 난립니까? 저는 떠난 뒤입니다. 자, 각오 한마디. 예? 안 해도 되죠? 아무 각오. 각오 뭐 각오예요, 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네네. 아니 나중에 또 베텐을 또 물려받을 뿐이기 때문에. 아, 저 계속 그 베텐은 넉텐제는. 그러니까 저 우리 네. 배성재 DJ님이 네. 저걸 버릇처럼 얘기해요. 살이 넉살이 너가 이제 해야지. 네. 마지막 이때처럼 네. 야 너가 이제 할 거 아니야.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이 저는 버릇. 후계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빨리 좀 돌아오세요.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예. 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베텐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PD를 긴장하게 만드는 야만의 게스트. 야성의 게스트 아닙니까, 보통? 야만의 게스트. 야만은 또 스컬이 야만의 게스트는 또? 이거 정말 네. 너무 무례한 표현인데. 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그리고 이섭이랑 생긴 게 똑같은 도플갱어지만 팔뚝 힘이 너무 다른 팔씨름 최강자. 벌크업한 이섭, 홍지승 선수. 이섭, 홍지승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를 먼저 이섭님이. 예. 저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이제 월 1회 네. 오시기 때문에. 네.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벌써 한 2주 전에 온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얼마 전에 왔다가. 네. 달에 한 번 오는 날짜가 얼마 전이었고요. 네, 얼마 전이었는데, 좀 금방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쌍남자와 상남자의 만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상남자, 홍지승 네.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홍지승이라고 합니다. 야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네. 예. 와, 이게 멋지죠? 근육이 진짜, 팔근육이. 와, 거의 미쳤어요. 허벅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굵어요? 아, 이게 운동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운동은 한 중학교 때 제가 이소룡을 좋아했어가지고요. 아, 이소룡. 그때 이소룡을 좋아해서 얇은 몸매를 선호하면서 예. 막 이런 걸 하다가 혼자 그 이제 20살 때부터 팔씨름을 제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한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20살 때부터 17년. 그럼 어느 정도인지 넉살이 두 손으로 해도 이기실 수 있나요?
아이 무조건 질 거예요 제가. 실적 팔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좀 가늘지만. 아 저 정도는 두 손에서 이길 수 있죠. 두 손이 아니라 저 정도는 다리까지 얹어도 힘들 거 이거 말도 안 돼 팔이 실제로 네. 보면. 와 아니 저도 마동석 네. 형님 가까이서 뭐 행사 때 뵌 적이 있는데 네. 거의 극급 어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마동석 형님이 저희 대한패션 연맹 이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같이 붙어보셨나요? 손 많이 잡았죠. 어떠세요? 잡으면 딱 알잖아요. 어 일단 야라트. 제 생각이 아 네? 찌릿찌릿해요. 아, 어 약간 야만해. 야만해. 또 벌써 마동석 형님 만났다는 걸 왜 IT 쪽으로 찌릿찌릿. 작가가 이상한 단어 할까봐 무서워 느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떠셨어요? 어 손 잡았을 때 확실히 보통 연예인 분들보다 예.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선수 운동 선수 분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와. 복싱도 오래 하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악수하거나 이럴 때 그 네. 상대방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살짝 스카우트처럼 보이시나요? 빨리 좀 배성재 DJ 한번 악수.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 네. 좀 잘하시는데요? 또 아시네 이게 역시 국가대표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저 덩치에 못하는 게 이상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 덩치가 얼마나 아니, 기본적으로 좀 잘해야죠. 네. 성재 형은 먹은 게 있으니라고 하시면 아, 네. 아, 성재 형은 힘이 좀 있다. 사실 이름은 그 레프트 핸드거든요. 레프트 영어로 갑자기 내 팔이 간다고. 진짜로 손을 잡아보니까 예, 예.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학창 시절에 팔 씨름으로 네. 예, 씨름이 아니라 네. 팔 씨름으로 야. 진짜 짜증나. 예. 어, 왼손이라고 하면 될 것을 네. left hand. 아, 그렇죠. 아니, 보니까 손목이 생각보다 두꺼우세요. 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저는 아까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네. 1층에서 잠깐 다른 분들과 같이 있다가 얼핏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저는 그냥 이섭이랑 인사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그 지금 이썸님과 지승님은 네, 네. 구면이신 거죠? 그죠. 와, 너무 네. 닮아서 화제가 돼서 한번 네, 같이 그쵸. 방송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제가 원래 웬간하면 그냥 두 분 어떤 분들 닮았다고 네. 나오잖아요. 뭐 네, 저랑 네. 은영 누나 뭐 이 정도 네. 나왔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네. 어떤 인간이 그렇게 네, 네. 막 거의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두 분은 저 들어오면서도 조금 놀랐어요. 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물론 네. 다르긴 한데, 그 네. 어떤 풍기는 이미지랑 또 안경도 네. 두 분이 또 쓰시고. 네. 확실히 닮았다 두 분. 네, 네, 네. 몸 위쪽에 뭔가 맞다 있을 수도 있다. 예. 위에 느낌이 조상적으로 한 많이 올라가면 막 45대 이상 올라가면 많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네. 오 진짜 느낌이 비슷해요. 네. 이썸님이 원래 이제 황씨구죠 본명이. 그죠. 예 홍지승 선수는 홍씨구. 네, 네 맞습니다. 뭔가 어디서 살짝 어제 삐끗했다. 삐끗하지 않았어. 황홍. 예 황해홍. 네. 어 황해홍 왠지 무슨 법률 회사 이름 같기도 하고. 예. 네. 축구계 이름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성재는 이썸님 두 사람 서로의 페이스. 아이디 비번을 뚫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 네.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없죠. 지금 혹시 요람되지만. 아, 이건 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이런 글을 퍼온 작가님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이거? 어? 열렸어. 진짜로? 잠깐. 아니 이거는 이썸이 들고 있어서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들고 있는다고 왜 풀려요? 뭐? 이쪽 깎아야 되는데? 지승님 깎아였는데? 어 깜짝 놀랐는데. 어 뭐야 그러니까. 진짜로? 어 된 거 아니야? 잠깐 이거 이썸 거 맞죠? 네. 이썸 저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얼굴 세지 않게. 얼굴 세지 않게. 바로 풀렸어. 아 이게 한번 될 리가 없는데. 아니 진짜 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안 된다. 아, 아까 이썹 그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깜짝 놀랐네. 야, 너 깜짝 놀랐네. 야.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야. 이건 아니지. 혹시 홍 선수께서도 그 페이스 아이디 쓰시나요? 어, 저 안 씁니다. 안 쓰세요? 네. 아, 아쉽네요. 아, 야. 깜짝 놀랐네.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네. 야. 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의 핸드폰인데. 지금 채팅창에 그 사과 그 주가 폭락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 아니, 조금 닮았다고 풀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이 닮아서. 네. 어, 약간 지금 약간 네. 들렸던 거.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옆에서 봤는데, 분명 지수님 쪽이었거든요. 네. 네. 저 바로 풀려가지고. 네. 오, 야. 이거 콘텐츠 1억 뷰 하나 나올 뻔 했는데. 대박 날 뻔 했는데. 네. 주가 진짜 폭락할 뻔 했습니다. 네. 아, 슬쩍 속일 걸 그랬나. 베텐이 CNN 나올 뻔 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썸님이 홍지승 선수의 팔뚝을 한번 리뷰해 주신다면 네. 어떤 식으로 좀 리뷰하시겠습니까? 팔뚝요? 예예.
약간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간 좀 고구마 같기도 하고요. 네. 어, 대형 고구마. 알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와 진짜 어떻게 네. 이렇게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거 약한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요. 야만 슬로폰이 없네. 예, 예. 이래서 야만. 아니, 너무 두꺼우니까. 야, 이게 예. 사람이 가능한가? 아, 내추럴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다 약을 네. 먹습니다. 네. 네. 사람은 다 약을 먹고. 네. 예. 네. 자, 아무튼, 그, 넉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네. 어떻게, 이 홍지승 선수 몸을 봤을 때 네. 어떤 감상평을 좀. 너무 뭐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네, 네. 그 원래 약간 체형이 힘이 좀 좋고 좀 그런 걸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원래 그런 뭐 타입이었다든지. 근데 원래 조금 힘이 좋은 편이긴 했어요. 아, 타고나게. 그렇지. 중학생 때 제가 이제 네. 이소룡을 좋아했어가지고 네네네. 이소룡이 잘하는 이소룡. 것 중에서 손가락 푸시업이 있어요. 어, 알죠. 되게 세 손가락이네, 이렇게 한 번. 물구나무 선수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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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고. 어, 그거 보다가, 어, 나 저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몇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 힘이 좀 센 편이긴 하구나. 네. 몇 번 하니까 됐다고요? 야! 와. 아, 타고난 걸 알고 계셨구나, 약간. 저희가 TV였으면 몇 번 좀 요청드렸을 텐데, 라디오니까 너무 외람되 거의 스타킹 나가야 되나요, 스타킹? 스타킹.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꽤나 옛날 사람. 아, 그래요? 아. 네, 꽤 됐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방송 나갈 때마다 새 손가락 푸시업을 항상 했어요. 아. 아니, 야, 지금도 미쳤다. 이게 무게가 꽤 나가실 텐데 근육이 지금 이 정도면 지금도 가능하신 거죠? 네네. 그때 몸이 가벼울 때는 한 손, 한 손가락까지 가능했는데. 한 손가락이요? 한 손가락. 지금은 체중이 느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요. 와. 한 손가락인데 양손으로 하는 거죠? 아니,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가락 한다고? 네, 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여기 뭐 티타늄 같은 거 심어놓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가짜가 네, 아니지. 네, 가짜. 가짜 엄지 아니죠? 네.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야, 이게 한 손 엄지가 된다고? 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엄지로 하시는 거죠? 네 엄지로 하는 거야. 다른 손가락 뭐 이런 건 이거 야. 제가 어디 무슨 용소야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아 용소야. 용소야. 용소야도 양손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무게도 근육이 워낙 지금 크시니까 그 무게도 세 손가락으로 지금 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마 그 옛날에 한 손가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예. 아니, 안 해도 옛날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세 손가락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야. 진짜 그냥 타고난 어떤 그 기운이 있네. 장사 네. 기운이 있네. 워낙 타, 이게, 와. 아니, 근데 지금 파리 올림픽 기간인데 네. 올림픽이 사실 팔씨름 종목이 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야. 그 오버더톱 예능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재밌거든요. 팔씨름. 네, 간단하면서. 네. 네. 그렇죠. 간단해야 재밌어요. 아, 네.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거 팔씨름이 만약에 올림픽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 나오셨겠죠.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틀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 대회에서도 이번에 우승을 해서 야.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연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와. 야. 국내 적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국내 1위. 그리고 왠지 그 탈아시아급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면은 이게 막 몸이 그렇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타고난 피지컬이. 약한 사람들. 진짜 비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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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도 근데, 이제 뭐 네. 아, 근데 내추럴인 분들도 많죠. 한국 내추럴이 이제 해외 비내추럴 이기는. 아니 근데 아, 그렇게 아니, 하면 너무 좀 매치업 성사조정한 치치가 안 되죠. 외국 분들은 뭐 다 네. 약을 한다는 약간 그런 문제가 아니 때문에. 거기는 이제 또 합법인데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세다 이거죠. 그렇지. 애시장도 네. 세지만 네. 이게 네. 다행히도 이게 예. 큰 헤비급 선수분들은 네네. 해외에서 진짜 엄청 팔이 커요. 막 그런 분들은 그 약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체급이 있어가지고 네. 아 체급이 있구나. 제 체급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그쵸.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그 세계 팔씨름 챔피언십에서 네, 그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이야. 와 이게 진짜 파리 올림픽이 네. 있었어야 되는데 야. 왜 근데 올림픽에는 아직 안 되나? 그러니까 저도 아쉽네. 이게 분명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네. 안이나 이런 게 그 건의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가능성은 있는데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도입해야 돼요. 누가 한번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 네. 이번에 또 파리에서 만나니까 팔씨름 네. 해줘. 그러면. 거리는 좀 있지만 아니 하지 마세요. 에어컨 없다고 짜증 낼 것 같아. 팔씨름 좀 해주지 뭐해 이게 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갖고 정중히 안 하고 지금 더우면 짜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동석 네. 형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죠? 네, 그렇죠. 그게 네. 맞죠 순서가. 범죄도시 초청 한번 하신 다음에 네. 예.
범죄도 없이 아는 거라면 네. 그저 그냥 VIP 시사회 한번 네. 모셔가지고 그렇지. 네. 예.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먼저 이소 폭명 황영서 1991년생 경북 안동 출신 전자기기를 좋아해 IT 관련 제품을 리뷰하는 파워블로거로 시작 취업 대신 땡튜브를 해서 덕업일체를 이룬 구독자 257만의 국내 최고의 테크 크리에이터 이소 채널에서 키보드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비롯 자동차 도어 락 청소기 드론 안마기 게임기까지 다양한 전자제품 폭넓게 리뷰 중이며 서브 채널 업소에서는 아내 일상 먹방 블로그 초짜 레이서의 도전기 등을 업로드 최근 전자제품 관련 굿즈 판매 사이트 외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 앞으로 다양한 제품 선보일 예정에 본인 방송 후에 유일하게 배팅 고정으로 합류해서 나이브 스토크 방송을 하고 있고 요즘 레이서 도전을 위해 1일 운동과 노을 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지는 1988년생 경남 창원 출신 대한민국 87, 80kg 급 랭킹 1위 87 선수 고등학생 시절 주변 학교 강자들의 전부 이김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20살 때 87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선수를 시작 2012년 SBS 생활의 달인의 87의 달인 출연해서 1000명상들을 올킬하며 화제를 먹고요. 2012년 현재까지 각종 87 세계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우승하며 국내 최초의 랭킹의 1위를 찍 기록 87 예능을 하다가 팔꿈치 내측 인대 파열 부상 겪게 됐지만 여전히 국내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국가대표 선수죠. 선수고요. 팔은 높고 만에 전체로 고중량 웨이트를 즐기는 근육질의 사내로 개인 땡튜브에서 팔씨를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은 와 52초. 아~ 야, 역시 래퍼. 역시. 녹슬지 않았다. 야, 이거 국가대표 래퍼인데. 저. 네. 국가대표는 아닌데 근데 네. 어떻게 교묘하게 50초 초반대로 네. 항상 이렇게 끝나네 이게. 이야. 제 정확히 이제 분량을 알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체감은 네. 40초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 50초. 야. 근데 여기서 조금 안 쓰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뭐 생활의 달인 네. 같은 거는 제가 배텐 한 4, 5년 하면서 생활의 달인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SBS의 생활의 달인. 아. 아. 역시 아시아 최고의 래퍼. 저희가 또 국가대표를 네.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대충 얘기하네. 프로필을 예, 프로필을 쭉 훑다 보니까 얼굴 닮은 것 말고도 경상도 남자라는 공통점. 어, 그렇네요. 네. 남자들에게 엄청 또. 인기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경상도 남자요. 그렇죠. 네. 예. 어, 땡튜브를 하고 계신데 구독자 남녀 비율 어떻게 되십니까? 홍 선수. 어, 저는 남자가 95% 정도 되죠. 어, 뭐 거의 뭐 아, 네. 네. 네, 남탕인 남탕. 남탕. 완전 네, 남탕이네요, 그죠? 네, 또 잘 안 나올 때는 남자 이제 98% 막 이렇게 98%. 이 정도면은 나머지 2%도 엄마 아이디를 좀 의심해봐야죠. 아, 네. 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어, 근데 혹시 팔씨름은 여성부 대회가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아, 네. 다행히도 네. 여성분들이 점점 네.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진짜 올림픽에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되면은 네. 진짜 너무 간단한 너무 그냥 네. 간단하고 네. 도파민이 확 올라가고 그치, 네. 자극적이에요. 네. 이거랑 허벅지 씨름도. 아, 허벅지 씨름은 좀 허벅지 씨름도 도파민이 네. 좋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그 네. 굴욕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허벅지 씨름까지는 조금. 아, 그거 빼겠습니다. 야, 어, 빠른 수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홍지승 씨는 학창 시절부터 지역에서 유명한 팔씨름 장사였는데 네. 이게 그러면 학창 시절엔 뭐 아무도 못 건드렸겠네요. 어, 학교 다닐 때는 네. 팔씨름을 제가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근데 1등은 처음은 아니었고요. 어. 점점 그냥 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 이겼던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그 하천씨는 왜 시비 좀 걸고 네. 친구들이 아닌 이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런 무협의 그런 아 무서운 친구들 아, 그런 도전은 거의 네. 들어오지 않았겠네요.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팔씨름을 잘하니까 좀 친구들이 좀 잘해줬던 것 같아요. 잘해주고 네. 그리고 주위 학교 뭐 팔씨름 1등 이런 친구들하고 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아 대박이다. 또 우연히 이기게 되고 이렇게 같이 또 친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약간 학교 전설처럼 뭘 남기신 거네. 그게 그렇죠. 뭐 전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이제 네, 알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니 다른 학교 팔씨름 그 제일 잘한다는 친구랑 약속을 네. 잡아서 만나신 거예요? 진짜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 오락실에서 아니 너는 오락실이라든지 뭐 아니 어디 뭐 학교 네. 운동장이라든지 아니 그 너가 바로 그 친구구나 이러면서 한 건 아닐 것 같고 아, 그런 걸 원하긴 했는데 네. 그러진 않았어요. 네. 네.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 진짜 우연히 네. 어, 이 친구가 학교 1등이라더라 한번 해봐라 아, 대박. 해볼까 공토로 나와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겼고 공토에서는 안 되지 뭐라도 네. 있어야지 올린다면 어, 책상만 네. 책상과 벌상 하나 그렇죠. 와, 야, 대박이다. 아 그럼 막 진짜 그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셨나요? 네. 어 그럼 교복이 입죠. 이게 팔 쪽이 맞으셨어요? 아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말랐어요. 아 이소룡 때구나. 네, 이소룡. 제가 고3 때
이제 가수 김종국님을 보면서 네. 몸을 키우고 싶다. 네. 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 당시에. 정석으로 가셨군요. 네. 근데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이소룡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마른 몸을 선호했어요. 아, 이소룡에서 김종국 형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야, 선한 영향력이네. 네. 아, 고2 땐가? 하여튼 그 엑스맨 보면서. 엑스맨을. 네. 아, 너무, 너무 멋있더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거의 뭐 포켓몬스터 진화하듯이. 아, 네. 방영본에서 알통몬으로 이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김종국 형님이 한번 네. 보셔야겠는데요? 네, 한번 뵀어요. 아, 뵀어요? 네, 네. 저기 마동석 이사님 결혼식 때 사적으로 네네 인사를 드렸는데 예. 저한테 나중에 그 저를 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무조건 알지. 제가 운동을 처음 하게 된 게 네. 김종국 형님 덕분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유튜브 그 촬영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또 그 근육이 약간 부실한 부분을 막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네. 등이 네. 좀 모자라다. 아니 근데 네. 지승님 부실한 데를 찾을 수가 있을까? 아, 근데 팔 빼고는 네. 전 사실 다른 부위도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네. 네. 네. 근데 최근에 헬스를 해보면서 느낀 게 네. 원래는 패시렘 운동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네네. 네. 다른 운동을 해보니까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다 강하진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전체적인 운동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모자란 부위를 또 김종국 형님은 뭐든지 이제 단점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예전에 폴 포그바가 우리나라 왔을 때도 네. 세계 최고의 선수였었는데 네, 네. 보더니 아, 등이 부실하다고. 하체에 비해서는 네, 네. 등을 좀 해야 되는 그래야 더 월클이 될 수 있다. 폴 포그바 개인 트레이너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종국이 형님이. 네. 자, 그리고 그 땡튜브 채널에서 80년 컨텐츠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종격 투기 선수. 밥샵 선수랑 패싱을 했는데 아니 사진 근데 진짜 구도가 끝내준다. 아니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참고로 포토샵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 구두를 촬영을 한 건데 예. 이 각도 때문에 좀 더 커 보이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뭐 이게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 무슨 타노스랑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노스랑 캡틴 아메리카 느낌보다 더한데 네. 아니 이거 누가 이기셨어요? 근데 이게 밥세 선수가 네. 중요한 또 시합이 있다고 해가지고 넘어가거나 그러면 다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받아주기만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네. 하고 말씀을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를 어느 정도 약속되는 느낌으로 네. 이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부상의 위험을 또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패시림이 네. 한번 팍 했을 때 잘못하면 부상이 크게 오니까 그죠. 조심해야 되죠. 네. 잡으면서 이제 밥세 형님의 네. 힘만 느껴봤죠. 네. 어땠어요? 근데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패시렴 선수 레벨은 아닌 것 같다. 그 근육은 다르지 또. 네. 내가 두 손으로 해도 내가 이긴다. 약간 좀 그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몸을 봐, 몸. 이 몸으로 두 손. 아니, 이 사진 봐요, 지금. 이쪽 팔까지 쓰면 안 돼. 이거 왼쪽 팔까지 쓰면 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아니, 근데. 부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엄청 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이길 것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두 손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야 밥셉 두 손은 밥셉 네. 팔목을 잡으면 몰라도 아이 네. 밥셉은 아 근데 체급이 다르잖아 이게 홍진 선수는 네. 체급이 몇 킬로그램급 뭐 이렇게 나오나요? 전 세계 대회 나갈 때는 이제 78, 80kg 나가고요. 78, 80kg. 이제 국내 대회를 나갈 때는 86kg을 나가고 있습니다. 와, 86kg. 그러면은 진짜 다른 스포츠처럼 네. 체급을 맞추시느라고 식단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국내 대회는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지금 체중으로 나가는 편이고 네. 세계 대회를 나갈 때는 조금 빼는 편이에요. 아 크게 막 이렇게 변동은 없고. 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국내 대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체급 올려가지고 더 강한 자들이랑 또 하고 세계 대회에서 딱 맞춰. 근데 개체량 같은 거를 그럼 하시나요? 네, 개체량을 하죠. 그러면 식사하고 뭐 이럴 때 약간 뭐 근육 손실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손실이 안 나게 운동도 하려고 하고 식단도 잘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식단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맞지. 역시 선수. 그러니까. 근데 식단이라고 해봤자 그냥 크게 신경 쓰진 않고요. 네. 이제 지방도 많은 편이라서 네. 그냥 닭가슴살이라든지 좀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고 네. 뭐 비타민 C, 오메가 3 뭐 그런 걸 좀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나도 그 식단은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메가3라. 네. 그럼 저도 약간 선수의 식단을? 그 식단 나도 하는 것 같은데. 랩 선수잖아요. 아시아 최고의 랩 선수 네. 아닙니까? 제육볶음도 야. 단백질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야, 최근에 제육을 3번이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수업은 이제 네. 뭐 작년부터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텐에서 결혼 발표까지 해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몰랐었고. 대박이었지, 진짜. 네. 어디?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또 저희랑 이렇게 네. 고정도 출연하고 하게 됐고 그죠 레이싱도 시작했었고 네. 레이싱 시작 맞아 네. 요즘에 사진 많이 올라오던데 네 레이싱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 났었는데 뭐 후유증은 없나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완전 멀쩡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그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한번 네, 사고가 한 번, 얼마 전에 좀 크게 사고 났었어요 네. 어? 요즘 여기도 여기 네, 상처가 네, 있어요 네,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네, 네. 그 회식 후에요? 네? 회식 후죠 아 진짜 그럼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그죠 그죠. 최근에 최근 한 2, 3주 전. 네. 어 위험 큰일 날 뻔했네 이 상처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이구요. 네. 아니 뭐 그냥 끊긴 것 같아. 후크 선장이. 남자가 이 정도의 상처 정도는 있어줘야죠. 후크 선장 맞다가는 수준인데. 어이. 네. 그러니까 이 쌍남자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약도 제대로 안 바르고 막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야만인인가 쌍남자인가 야만 쌍남자 네. 야만 쌍남자 아니 그래서 병원 가니까 너무 늦게 왔다 그랬어요 왜? 이게 병원에서도 아니, 너무 늦으셨습니다 무슨 아니, 말이잖아요 이제 좀 빨리 왔으면 이제 흉터 없이 이제 치료가 가능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이제 흉터는 어쩔 수 없게 아 그래요? 남자 그랬어요 아, 왜 네. 당장 그러니까, 병원 안 갔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래? 아니, 사고 나고 안 갔어요? 남자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죠 무슨 아니 사고 나고 바로 안 갔어요? 쌍남자 그럼 언제 갔어요? 한 일주일 뒤에 갔죠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아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시간에 왜 안 갔어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약 발랐는데 아 이 정도면 금방 낫겠지 우리 이제 상처 나면 닦지 않고 금방 이제 치료되잖아요 그래서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막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 치료하러 갔어요 아니지 감염된 거지 감염? 감염이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그 도핑 좀 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 도핑이 아니라 정말 뭐라 거짓말 드레싱이라고 네. 도핑은 예. 자꾸 아까부터 그쪽 관련된 얘기보다 아니 쓸어내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스테로이드 그래서 어디 뭐 경기 나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아 그럼 진짜 피부 반응이 뭐가 올라왔고 네 좀 많이 올라와서 알레르기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좀 써야 잘한다고 도핑 그렇죠 도핑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상처가 항생제 네 이게 얕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일주일이나 버텼대 대단하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가 이 정도는 영광의 상처지 딱지 졌으면 아 낫겠구나 네. 했겠구나 네. 아. 자, 여러분, 아니 좀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 안 멋있어 아니 아니 술집 이런 데서 시비 걸려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 진짜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술집 가서 이거 보여줘도 매 맞을지도 하면 맞아요 이 정도는 차라리 몸을 키우는 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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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님처럼 선수처럼 이런 몸이 되면은 아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한 거죠 아 그럼 차라리 그려요 그려 야매로 이렇게 한 거지 얼굴에 막 아,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타투 이런 거 하기에는 차라리 야만이라고 하지 네. 타투도 안 지워지니까 타투까지 갔어 네. 네. 타투까지 갔네 산처로 자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섭도 매일 운동하는 남자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노알콜 챌린지로 이제 술을 요즘 안 먹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술 되게 네. 잘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먹어요. 네. 매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근데 얼굴이 왜 더 안 네. 좋아진 것 같죠? 아, 너무 무례하네. 네. 아니 왜냐면 네. 저희 정리인 씨도 그렇고 베테랑 네. 고정 멤버 중에 네. 아, 네. 이제 노알콜로 가면은 오히려 약간 컨디션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 힘이 안 나요, 힘이. 그죠? 네, 힘이 많이 안 납니다. 저도 네. 술 좋아하는데. 그 확실히 뇌 주름이 다 펴지려면 뭐 한 달 네. 그리고 뭐 진짜 완벽하게 돌아가면 네. 6개월 네. 걸려야 된다고 뇌 주름이 네. 왜 펴져요? 뇌 주름이 술을 마시면 뇌 주름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된대요 주름이 다시 돌아오려면 다시 돌아오려면 반대로 반대로 얘기했네 아~ 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하루요 짜증나 짜증나는 타입이라고 있어 이건 야만이네 또 아니 내일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틀 차요 이틀 차 원래는 진짜 그렇게 거의 뭐 조금씩 먹었구나 계속 아, 조금씩 먹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 아니 뭐 노알콜 챌린지라고 여기 대본에 써있는데 오늘 하루 했다고요? 오늘 밤도 그럼 어떻게 넘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은 참아야죠. 이때를 위해서 팔 상처도 올라온 게 술 먹어서 그래. 이때도 술 먹어서 그래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염증이 네. 빨리 네. 가라앉아야 되는데. 경기할 때는 맨날 먹었죠. 아 참. 네. 디제이가 이런 말 해서 돌아버리겠네요. 이성이랑 방송할 때마다.
일단 PD님은 지금 뭐, 네. 뭐 바보 너털 웃음만 짓고 있어 계속. 그냥 뭐 네. 깜지 메모 하고 있어요. 드러낼 부분. 전부 다 X. 예. X, X. 네. 소주로 소독하는 거죠, 소독. 아, 됐고요.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골치는 짚기다. 아, 그러면 홍재승 선수는 어떻게, 뭐, 평상시에 취미라든가, 네. 뭐 이렇게 즐거움은 어떤 데서 찾으시나요? 여기 이렇게 막, 그 네.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국가대표는 어떻게 해요? 그 큰 손실 때문에 술 쪽은 네. 아니실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게 그냥 패시름인 것 같아요. 패시름을 하는. 아, 그 본업이잖아. 네, 본업 겸 취미 겸 좋아하는 게 패시름이고. 덕업일지 또. 나머지는 뭐 유튜브 보고, 예, 예. 유튜브 뭐 댓글 보고, 그런 재미로 지내는 것 같아요. 야, 모험적으로 뭔가 그 덕업일지로 그냥 하시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이 또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성님도 워낙 IT 좋아하는데, 네, 네. 지금 하는 일을 또 너무 좋아하는 거. 네. 주승님도 또 이거 패시름이 취미이자 일이다. 이거 얼마나 네. 좋습니까? 이성이 이제 일탈을 막 레이싱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술도 네. 한잔하고 네. 여러 가지 하는데. 럭셀님 또 랩 예. 좋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레이싱에 하는 것처럼 가끔씩 발라드도 하고. 발라드? 괜찮네. 예전에 근데 그 해보고 싶긴 한데 보이그룹으로 네. 데뷔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보이그룹. 네, 댄스그룹. 댄스그룹. 아이돌로 원래 하다가. 아, 진짜요? 네. 안 풀려서 꺾은 거예요. 댄스 담당. 이야. 이야. 세컨보이즈, 세컨보이즈. 세컨보이즈 몰라요, 혹시? 예. 네. 진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데뷔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세컨보이즈. 방송에서 저희 배텐에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뭐, 참 찾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당장엔 몰라서 좀 다행이네요. 왜요? 그냥 알면 또 엄청 놀릴 거 같아요. 알았으면 겁나 돌렸을 텐데. 나중에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로젝트 팀이니까 꼭 네. 검색해 보시고. 그렇죠. 예. 네. 박재범 씨랑 로꼬 네. 던밀스. 던밀스랑 저랑 이렇게 돼 있어서 멤버 화려합니다. 옛날에 그 M2M 같은 그런 느낌. M2M. M2M이면은 잠깐만 언제야 M2M이? 제가 네. 한 중학생 때 그때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M2M 네 아예 그런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예. 뮤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세컨 네. 보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2M이 나오네 자 이제 마피아 게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으시죠 아 아닙니다 네.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INFP요 와, INFP. INFP.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전형적인 구도자 네. 국가대표 딱 그 타입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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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시고 또 속은. 그리고 또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탈회를 그렇죠. 하고 좋아하는 것을 네. 구도자신데. 네, 팔씨름 영어로 뭐예요? 암레슬링. 암레슬링. 아. 왼손은 레프트 핸드. 네. 레프트 핸드. 레프트 핸드가 제 네. 진짜 사우스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요? 사우스포는 중국 복싱 아니에요, 이거는? 레프티. 뭔가 왼손 선수, 오른손 네. 선수 따로 불리는 그 용은 없어요. 아, 그냥 이게 오소독스고 뭐 이렇게 네. 사우스포 이런 사우스포. 아, 그런 건 없어요. 따로 그냥 경기를 따로 해요. 아, 왼손 팀. 네. 왼손 대회, 오른손 대회. 이도류는 아. 없습니까? 그건 진짜 대박이겠다, 네. 근데. 근데 보통 옛날에 팔씨름 했던 분들은 네네. 이제 한 손잡이가 많고, 최근에 팔씨름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양손잡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그랜드슬램 같은 게 양손 다 1등하고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약간 왼쪽, 오른쪽 다 한 체급 승자. 아,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와, 야, 대박이다. 와, 멋있다. 일반적으로 사실 그쪽 주력 손잡이가 아니면은 이게 어려울 텐데 팔씨름 자체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 자꾸 영어로 그러니까 스위치 터 느낌으로 특별한 영어가 없는데 왜 오늘따라 오늘따라 이상한데 스위치 레슬러 스위치 암 레슬러 아 자꾸 파리 가야 되니까 파리 아, 파리는 프랑스어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그 지금 IOC 기본 네. 언어는 또 영어로 아 기본 언어 아 기분 엄청 내네 더울 텐데 더울 텐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배텐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날것의 토크 야생의 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 씨 그리고 이섭의 도플갱어 벌크업한 이섭 홍지승 팔씨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송지효 이은영의 도플갱어 넉살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왔네 이름이. 네.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가볼 텐데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저 종이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봐주시고요. 이거 신분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네. 잘 숨겨놔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뽑아서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작가님이 정예인. 아니, 왜 갑자기?
작가가 아니, 정리인이냐고? 아니 아니 설명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네. 오디오로 나갔어. 오디오. 아 오디오로. 아 정리인이라고 했는데 왜 네. 네가 설명하냐 이런 거. 개명 개명하셨나 할까 좀 동명이인인가? 네. 어떻게 된 거지? 어, 얘, 내가 하는 예인이가 아닌데?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방송용 설명이랑 지금 라이브 설명. 왜냐면 야생 네. 멤버가 왔기 때문에 보통 네. 저쪽 방에서 한번 설명해주고 끝나는데 여기서는 한번 더 해준다는 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었다. 네. 작가님이 정리? 아 이게 웃기네. 작가님이 정리? 네. 내가 알던 이름이 그게 아니거든. 제대로 된 조롱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네가 정리?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잡으면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마리가 실명받네. 용각산이라도 게임 녹음을 해가지고. 아, 네. 게임 녹음 또 세게 했거든요. 예. 아, 우리 마피아 통도 쓸 갈 때가 됐다. 컵에 털이 많이 났네. 하도 일어나가지고.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지승님은 혹시 마피아 게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좀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을지, 예,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시는 거구나. 굉장히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초금 좋습니다. 자, 자 마피아는 한 명이고요. 토크 주제는 내가 하남자 같다고 느껴졌을 때는 하남자. 하남자 이제 상남자의 반대말입니다. 하남자라고 느껴졌을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네. 1차 지목 전까지 한번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대화에 섞어서요. 자. 자극적이네 하남자. 오늘도 좀. 그러니까 네. 내가 하남자로 느껴졌을 때. 야, 이분 하남자는... 근데 쪽지 보시는데도 전완근의 꿈틀꿈틀하는 게 장난이시네요 진짜. 이렇게 세게 집으면은 종이도 네. 뚫릴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낮잠 종이도 세게 집으면은 뽕 하고 구멍이 그냥 이렇게 깍 집어 검지랑 엄지로 집어도 한 장인데 쫄아버린다. 네. 그것도 네. 진짜 힘든 건데. 이제 옛날 중국 영화에서 나왔을 것 같은 장면인데. 아니, 깍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운동하다가 좀 끌켜가지고 다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 바지 주머니에 숨겨놓으시는 네. 게 좋습니다. 여기 바로 올라오는데 시비 안 걸리려고 팔에 상처낸 이썹 하남자 맞죠? 하남자 아니지. 일부러 겁나게 하고. 그렇지, 아니 겁나게 하고. 말로 이제 더 하기가 싫은 거지. 네, 그냥 딱 봐라. 이걸로 끝낸다. 아니야, 이건, 그런 느낌이지. 이건 진짜 별로야 근데 아무리 봐도. 봐, 여기도 있잖아 여기. 아니 근데 이쪽 팔만 왜 이렇게 많아요 상처가 오른팔에.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뒤집어? 거기 그냥 자국이야, 그냥 자국이야 이거는. 어디까지 뒤집어요, 바로. 근데 이쪽도 팔뚝이 좋네. 운동 열심히 하잖아. 아니요. 저는 살이요. 살이고 이거는 다 근육. 아니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이썸님도 운동 열심히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운동하는 이유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네. 술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 하더라고. 그죠. 근데 네. 지금 이썸님 나이도 그게 진짜 맞네. 저도 약간 그 네. 약간 생물학적으로 살기 위한 운동을. 네. 하는 정도거든요. 아, 근데 네. 근육 운동은 요즘에 잘 안 하고 거의 킥복싱만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드를 이제 체력 운동만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놀라고.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술 먹으려고 산 다니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아, 네. 옛날에 이해 안 됐죠. 아 진짜 그래요. 놀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하남자라고 느꼈을 때 넉살 씨가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아 저군요 역시. 예. 하남자. 하남자. 아, 저는 근데 상남자 기억만 많지 하남자는 뭐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레프트핸드가 진짜 하남자의 딱 그거 같았는데 사우스포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성재님 하남자 그거잖아요. 뭐요? 그 회식 때 엄마 아, 오야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예. 회식 때 네. 그런 건 이제 가정적이다라고 하죠. 네. 일찍 귀가하는 거. 예. 아, 하남자? 뭐가 있을까요? 거의 뭐 사실 상남자였던 적이 별로 없는데 저는 느낌이 하남자 행사에서 작두 부르는 남자 하남자 이거 뭐? 무단인단 무단인단 무단인 그건 그냥 불법이잖아. 아니 또 한정 좀 그만 법까지는 아니지 불법 약간 좀 그 그럼 범법자지 하남자가 아니라 그냥 아니 그냥 뭐 상남자답게 이렇게 딱 신호등이 나와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빨간 불일 때도 나는 그냥 아니면 차로
내 차는 뽀르쉐다. 아 이거 내 차는 그냥 간다. 약간 좀 저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손을 네. 들고 건너요. 어 진짜요? 아이랑 같이 건너. 아 손을 네. 들고 건너요? 오늘도 네. 당장에 손을 건너 다 들고 건넜어요. 와. 네. 이게 좀 그냥 저만 그렇게 걸으면 좀 이상한 그렇죠, 사람인가 그렇죠. 넉살이 좀 이상하게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네. 아이가 이제 같이 걸을 때는 그렇죠. 손을 좀 들고 건넌다. 그리고 뭐 그 어린이들은 손을 들고 건너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네. 어른들도 절대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지금 그냥 이성이 이성이 얘기하고 달라요. 저는 뭐 무단횡단이나 뭐 불법 유턴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근데 하남자 하남자 근데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약간 생각이 법을 어기는 게 하남자는 아니고 아, 그건 그냥 예. 그냥 안 돼요 그거는 하남자 뭐 그냥 와이프랑 뭐 이렇게 싸웠을 때 먼저 네. 미안하다고 안 하고 막 자존심 세우고 이럴 때 좀 하남자 티가 나죠. 아니면 제가 보드게임 하거나 그 쌍남자 아니에요? 그 왜 쌍남자? 그거는 진짜로 쌍 아, 아닌가? 진짜로 쌍 남자인 거고 그건 상스러운 남자. 네. 예. 근데 이제 아니면은 뭐 가끔 보드게임 할 때 뭐 속일 때도 있고 이기고 싶어서 뭐 그런 네, 때도 있고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와이프랑 싸울 때 좀 네, 네. 먼저 사과 안 하고 막 내가 잘못했어도 네. 일단 싸우고 나면은 서로 네. 이렇게 막 화해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좀 미리 먼저 좀 사과 안 하고 괜히 막 더 끝까지 막 상황을 몰고 가고 네. 이럴 때가 좀 하남자가 아닌가. 자주 싸우시나요? 뭐 이틀에 한 번? 좀 봐. 농담. 왜 이렇게 많이 네. 싸워요? 싸우고 싶어요. 저는 뭐 싸움이 취미입니다. 일부러 네. 싸움 거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많이 싸움도 걸고. 아 지루하니까. 근데 사실 이틀에 한 번은 아니고. 근데 이제 뭐 횟수로 막 따지기에는 그렇게 네. 자주 싸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 약간 네. 부부 생활도 힙합으로 하는군요. 일부러 디스 걸고 총까지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아세요? 뭐 일부러 디스 이제 트래시 토크하면서 네. 아 트래시 토크를 왜 마주봤대? 그건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무단횡단보다 더 나빠. 아, 그래요? 아, 그건 완전 나빠. 네. 배틀을 하는 거죠 이제. 가만히 부부, 있는 사람. 부부 배틀. 아 배틀까지는 아니고. 부부 배틀하면 예 그거는 한 남자가 아니라 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부부 배틀인데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도 부부 레슬링.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있어. 아니. 아니 머리를 다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섭을 만날 때마다 이섭은 더 심해져서 돌아. 아무래도 제 생각에 레이싱 그만해야 돼요. 저희가 길들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드는 느낌입니다. 야, 이거는 이건 다른 데가 다쳤다고 보면 아.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거 아니고서요 뭐. 한 남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먼저 좀 남자가 사과도 네.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좀 아 그랬을까 하는 게 있죠. 아 보드게임 하다가 속이는 경우는 이제 네. 뭐 어떤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냥 뭐 점수 한 2점 정도 까야 되는데 안 까고 있다는 이 정도죠. 1, 2점 이겨먹으려고 겨우 그걸로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밍밍하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농구를 한번 좀 보죠. 저는 있어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쌍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네. 하남자의 케이스가 잘 없기는 하거든요. 아하. 하남자. 제 인생이 쌍남자였을까. 하남자. 근데 굳이 찾으라고 하면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 있다가 네. 아니면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달 시켜 먹어야 돼요. 네네. 배달 시켜 먹으면 처음에는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냥 골라 그냥 나는 그냥 알아서 고를게 하는데 하나씩 고르면 제가 아 이건 좀 별론데 아~ 저거는 별론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키거든요. 아 네. 사무실에서? 네 집이나. 아하 집에서도? 네. 그런 게 약간 네. 좀 그럼 뭐 직원분이 이사님 네. 오늘 뭐 탕수육 어때요? 뭐 이러면 네. 네. 아 중국 음식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뭐 또 네. 말하면 또 넘어갔다 결국 자기 원하는 걸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죠. 아 근데 이것도 하남자까지는 아닌데 하남자 하남자라기보다 되게 좀 독선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거 나쁜 남자. 아 꼰대 나쁜 꼰대 남자? 꼰섭 네 뭐 폭군 폭군 폭군은 좀 너무하고 어쨌든 뭐 근데 요 정도도 하남자 뭐. 하남자 왜냐면 이게 네, 네. 말 그대로 요 정도가 하남자가 맞지 네. 이 이상 넘어가면 네 쌍남자죠 네. 예. 하남자라고 또 하면 아까 말했던 그 노알콜 챌린지 그런 것도 이제 매일 제가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그건 진짜 하남자
노 알코올 챌린지 아니 근데 됐습니다. 아니 사실 네. 그것도 하남자라고 하기 뭐한 게 그냥 하루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딱 가면 그렇지 맛있는 거랑 술이 이제 아, 또 내 친구가 내어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남자가 아니라 이건 내 삶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죠. 그럼 와이프는요? 동반자죠. 내 인생의 동반자. 술은 내 예. 오늘 하루의 동반자. 책상 좀 치지 마세요. 아, 예. 동반자가 맞네. 네. 뭔가 명언이 갑자기 나왔어요. 동반자가 두 명? 동반자가 두 명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업 전문? 당신은 나의 네. 동반자. 그래요. 네. 뭔가 근데 하남자스러운 확실한 네. 포인트가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하남자 같은 포인트가 어떤 게 하남자 하남자지? 그렇지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막 뭐 아이를 때린다든지 뭐 아니, 그거는 나쁜 범죄자죠. 그 범죄죠. 범법자죠. 범법자. 아니가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네. 무단횡단. 뭐 소변을 길에 봤다든지 뭐. 네. 그렇죠. 네. 그럼 하남자가 아니라 그냥 뭐 법을 어긴 적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이제 네. 내가 술을 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술을 또 못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막상 그렇죠. 이제 같이 술 먹자 이렇게 했는데 또 술을 막 한두 잔 이렇게 마시고 아잉 못 먹어 이러면 아잉 못 먹어 그게 하남자 아니에요?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 자랑하고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약간 또 하남자가 있죠. 그렇죠. 뭐 영어를 갑자기 쓴다든지 아. 뭐 네. 왼손을 레프트핸드라고 한다든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IOC 언어로 네, 아, 네. IOC 네네. 네. 자 그럼 홍지승 선수는 하남자스러운 모먼트가 있나요 혹시? 저는 늘 이제 스스로가 상남자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이사님처럼 난 상남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게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카톡을 많이 안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났나? 왜 그러지? 혼자 막 상상을 하고 막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예, 되게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서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까? 뭘 했지? 약간 이런 걸 좀 내가 지금 뭐 잘못 말했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딱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아까 작가님도 그랬거든요. 예. 저거 차단한 거 아니냐고. 아, 답을 안 하는구나. 예. 아니 저는 이제 예. 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톡에 1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은 바빠서 이제 진심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대답하려고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근데 이게 쌓여서 이제 밀리면 이제 까먹어 버리는 거죠. 저는 아예 그 1도 못 봐요. 무조건 다 그 즉시 처리해야 돼. 웬간하면. 아, 진짜요? 예. 저도 약간 뭔가 그 배지라 그러죠. 1 네. 표시가 돼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네. 없애 버려야 돼. 야, 난 엄청 많아. 그래서 넉살이 이렇게 익십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익십을 많이 하는 거야. 익십. 아, 그 읽고 씹어 버리는 거야. 네. 아니,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뭐 성재형이 하는 연락들은. 네. 아니, 저는 일십 진짜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수님 얘기가 딱 나와서 그런데 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뭐 네. 얘기가 갑자기 좀 뭔가 연락이 바로바로 안 오고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안 오면 약간 내가 좀 말 실수를 했나?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소심하게 생각할 때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홍지승 선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던 건지 다들 지금 왜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똑같다고. 끝이에요. 서로 네. 말씀을 좀 하셔야죠. 아, 그래가지고 아까 네. 저는 이선희처럼 하면은 이제 네. 일주일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일주일이나? 촬영할 때 내가 어떤 걸 잘못을 했나? 같이 뭘 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일주일은 좀 긴데. 그런 생각이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하남자네요. 아, 근데 이제 저 쌍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티를 예.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혼자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야 이게 팔굽혨기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네. 왜 그랬을까? 네. 뭐라 그랬지? 네. 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먹자고 한 게 뭐가 잘못됐지? 아이스크림? 아 그냥 얘기로 아이스크림이 얘기로. 여기서 왜 나오죠? 아이스크림 그냥 보고 그냥 연락했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상대가 이제 네. 뭐 바빴다라고 얘기하면 네. 이제 되게 쿨한 척 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마음속은 약간 당황스럽고 저랑 비슷한 타입이에요. 네. 지금 약간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되네요. 무엇을요? 아니 저는 답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답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죠, 근데. 네. 아 근데 또 이제 너무 걱정을 하면은 또 미안하잖아요. 네. 저는 완전 반대라 갖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스트레스여서 네. 좀 탈피하려고 그냥
신경을 요즘에 많이 안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어요. 뭐요? 갑 생각난 게 네. 한남자. 제가 이선님과 촬영을 한 다음에 네. DM을 보냈는데 DM을 저 안 읽더라고요. 계속. 아 아니야. 이선님이 아, 이선님이 뭐 촬영에 네. 뭔가 이게 별로였나? DM을 씹었어요. 아, 네. 유튜버다 이거 대형 아니야 이거죠 지금. 아니야. 200만 넘으면 이래도 됩니까? 아니 그 전혀 아니고요. 구독자 200만 안 넘으면 답 안 해주는구나. 아유 이거 뭐 난 사람으로도 안 받겠네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아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사실 DM도 좀 많이 오죠. 아니 DM이 보면 네. 저도 인스타를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 기능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인스타 DM 딱 들어가면 네. 탭이 많잖아요. 요즘에 많이 늘었죠. 뭐 네. 중요, 맞아, 일반, 맞아. 모르는 사람, 맞아, 뭐 맞아, 모든 맞아, 사람 맞아. 이게 너무 맞아요.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보기 힘든 거예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DM 보냈는데 왜 안 봐줬냐 이랬는데 제가 웬만하면 보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또 보기 힘들고요. 아니 그러면 이 썸님을 도대체 에. 보려면은 뭘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전화. 전화. 그냥 다이렉트로 네, 남자는 전화만 받는다. 네, 전화. 네. 혹시 화상 통화도 되나요? 화상 통화 되죠. 네. 화상 통화 되고 전화 되고. 저희 역시. 화상 통화 했잖아요, 한번. 아 그러니까요. 촬영할 때. 네. 아, 제가 또 요청드려갖고 아, 상남자다. DM 좀 찾아내가지고 답해드리세요. 아 네. 네. 이거 상남자 인정입니다. 근데 DM이 많이 올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다들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뭐 별로 안 오죠. 예. 저는 SNS를 좀 잘 안 네. 해가지고. 아. 근데 DM이 네. 물어보는 것 많이 오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죠. 네. 이게 컨텐츠 자체가 뭔가 네. 질문하고 싶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있어요. 네, 그런 네. 질문이 많이 오고. 저도 네. 사실 그 베텐 고정 게스트들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막 연락하고 그러지 않는데. 네. 이 썸에게는 많이 합니다. 아, 물어보려고. 네. 뭐 요즘에 뭐 물어봤어요? 아, 저번에 뭐 모니터, TV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결혼하나? 네. 혼수를 물어보네, 아예? 아예, 어머니 TV 사드리고, 아. 저의 그 게임, 축구 게임 모니터 하나 샀죠. 아, 네. 이렇게 구부러진 거? 네. 아. 커브드. 아, 구부러진 거? 뭐예요? 구부러진 거. 네. 쇠 같은 거 불로 지지면 구부러지듯이 네. 이렇게. 커브드라고. 네. 커브드 모니터. 예, 네, 그거 아주. 명칭이 또 있군요. 추천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왜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구부러진 모니터.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아니, 레프트핸드 네. 쪽이네. 아니, 약간. 꼭 커브드라고 하네. 아니 약간 아, 좀 구수하잖아요. 네, 아,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네. 아, 구부드 모니터. 여기 보시는데 약간 그 이런 것도 이제 제목에 하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요. 막 썸네일로 구부러진 모니터 이런.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사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네, 너무 네. 비싸서 아예 못 샀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하남자스럽게 사는 게 많지는 않는데. 네. 네. 가장 최근에 좀 하남자스럽다고 느끼는 게 제가 나온 방송을 잘 못 봅니다. 저는 물론 옛날부터 그러긴 네. 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 필요 없다. 제 모습을 네. 제가 못 견디겠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미우새라든가 네. 뭐 골대녀 네. 이런 거 이제 하고 특히 이제 네. 미우새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시청이 네. 워낙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연락이 막 와요. 네. 방금 너 뭐 그거 네. 했는데 뭐 거기 어디냐? 네. 뭐 아니면 뭐 방금 너 네. 진짜 뭐 잘 먹더라. 네. 뭐 그 야 거기서 그런 표정이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네. 얘기하는데 네. 디테일을 모르니까 저도 어떻게 네. 나왔는지 아. 그런 게 이제 저는 저 자체를 못 견디고 대신에 이제 저를 좀 검색을 해봅니다. 네. 뭘 검색하면 네. 어디를 뭘 네. 검색했는데 뭔가 이제 그 반응이라든가 네. 아,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주 보내드려야겠네요. 뭘요? 그 검색해서 나온 거. 검색해서 나온 걸요. 네. 댓글들. 네, 네, 댓글들. 아, 반응들. 괜찮습니다. 아저씨 뭐 하냐 막 이런 네, 거. 네, 네, 네. 이거 정말 싫다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악플 모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좋은 거. 배성재 안 어울리는데 왜 나오? 막 이런 네. 거. 네. 자, 아무튼 그런 거. 저 자체를 좀 못 견디는 게 있는데 네. 원래 예능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즐기고 자기 나오고 오히려 네. 계속 보고 그러는데 저는. 네. 못 견디겠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어디 나오고 하면 제가 잘 못 보고 와이프한테 좀 봐달라 그래요. 근데 본인이 컨텐츠를 하잖아요. 땡큐브에서. 아, 그 제가 하는 거는 보는데 이제 제가 막 다른 데 어디 나오거나 아, 하면 나온 거? 네. 뭔가 이제 말 실수한 게 없냐 아니면 이거 한 게 없냐 이렇게 이제 봐달라고 하죠. 네. 저는 베텐도 다시 잘 못 보고 네. 특히 막 옛날 그 막 국가대표 중계 월드컵 중계 이런 것도 잘 못 봐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막 10여 년 만에 옛날에 막 런던 올림픽 중계했던 이런 거 네. 보면은, 내가 이런 멘트를 했구나?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네. 그런. 그걸 못 보는 게 있는데 왜 한 남자죠? 네?
그걸 못 볼 그러니까 수도 뭐 있지. 네. 그게 악플이죠, 악플. 악플을 못 견디겠다는 건 아니고. 네. 아, 지지어가 악플이잖아요. 악플이요? 네. 왜 악플이에요? 악플 많이 달리죠? 아니, 오다가다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저는 뭐,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아하. 네. 모니터는 진짜 물어봤죠? 네, 물어봤죠. 왜요? 아니, 그냥. 모니터 때문에? 네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잡아볼까요? 홍지승 선수 네. 누구 같습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이게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구도자기 때문에 네. 아, 맑은 영혼이어서 다 보여요. 네. 오케이 컴온. 네. 눈 아, 누가 눈이 탁해요.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네네. 아까 뽑을 때 봤어야 네. 되는데 볼 때 네. 그때 시선을 못 봐가지고 그게 너무 좀 아쉬워요. 지금. 그때는 근데 보면 조금 예. 네. 조금 반칙이죠. 예. 네. 비겁하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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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으로 치면 이제 꺾는 거죠. 네. 네. 아 이것도 반칙인가요? 아, 아니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네. 아, 선수급에서 그, 그냥 스킬 스킬. 박창실은 반칙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꺾으면 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이제. 손목을 꺾거나 체중을 실으면 반칙이라고 하는데 대회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프에서 해도 돼요? 그건 좀 힘은 힘. 근데 점프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오히려 힘이 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거 됩니다. 매달려도 돼요? 이렇게 발 띄고 이게 일단 오해하는 게 매달려도 네. 본인의 팔을 지탱하는 힘이 없으면 결국 팔이 벌어져요. 아, 그럼 반칙은 뭡니까? 반칙은 뭐 깨물기. 깨물기는 전혀 안 돼. 절대 안 돼. 발씨름 할 때 어떻게 깨물 수가? 깨물기는 뭐? 상대편. 네. 깨물기는 진짜 야생 빼고는 네. 다 반칙이에요. 네. 그거 합법인 경기가 있어? 이거 합법인 경기가 있나? 네. 보시죠. 제 대표적인 반칙이 뭐예요? 반칙은 팔꿈치가 뜨거나 이 패드가 있거든요. 이건 실격이죠. 뜨면. 뜨면 두 번 뜨면은 패배. 한 번 봐주는구나. 두 번. 원 파울, 투 파울, 네. 그럼 막 상대방한테 그 약간 방해 동작 이런 거 없나요? 뭐 트래시 토크 눈에다가 후 이런 거. 아 그거는 반칙 아니야 진짜? 아마 반칙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못 봐가지고 네. 네. 반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욕설 막 이렇게 상대편한테 막 욕설하고. 근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안 하는구나. 깨끗하다. 예전에 그런 경이 있었어요. 이제 팔씨름을 했는데 네. 그 한 선수가 아쉬웠나 봐요. 네. 욕을 하니까 네. 그. 바로 그 테이블 위에서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팔씨름을 할 때 네. 저희 같은 기술을 써서 이게 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풀리면 손을 묶어놔요. 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저기 어디 룰이 있는데 무슨 어디 막 길거리 싸움 룰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묶어놓은 틀로 네. 이거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 팔이 이런 분들이 막 때리려고 그러면은. 근데 도망치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잘 안 하나 보대. 옛날에 그 실베스타 스텔로 나온 오버 더 톱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거의 교도소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패시를 막 하는데, 이 오버 더 톱 예능을 보니까 굉장히 그 구도자들, 예, 피지컬백 이런 느낌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축구에서는 사실 그런 좀 거친 욕설 이런 걸 워낙 많이 하니까 선수들 이제 심기도 계속 건들고. 네, 네. 수아레스는 깨물었죠. 깨물었고. 아예 치료를 받을 네. 정도로 이제 갔으니까, 네. 그분은. 예. 자 그러면 누구 같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 눈을 피하고 있는 이선님인 것 같아요. 왜 눈을 깔았어요? 저 이거 쓰고 있었는데 뭘 각각 어떤 걸 이야기했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쓰기? 아니 정리하고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써놓고 악슬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 이선분 이선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쓰고 있다가 제가 지금 마피아를 잡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지승님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인은 안 쓰지만 남은 안 쓰는 사람은 의심하겠다. 내로남불인데. 모순된 마피아를 재밌구만. 네. 저는 그 넉살이 오늘 실수를 크게 했다고 봅니다. 전 아니에요. 네. 아이스크림이 거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저는 마피아에 걸리면 아무 말을 안 해요 원래. 왜요? 이렇게 신나게 또 할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에. 그걸 어떻게 막 일부러 꾸며내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시민일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그 정도. 이섭은 누구 같으세요? 저번에 나 넉살 저번에 누구였지? 저번에는 저는 그 결혼 소식 발표한 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넉살님 말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단어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한 몇 년 하니까 사실 뭐 네, 그렇게 네. 뭐 집중을 잘 안 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그냥 뭐 적당히 언제 끝나나. 그러면 이 마피아 게임보다 네. 그냥 말하는 게 더 재밌다. 어 저는 이제 새로 이렇게 또 뭐 네, 있어봐 항상 좋고 네. 이제 지승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제가 만나 뵙기 어려우니까 얘기 들으면 재밌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뭐 세계 1위인데 뭐. 아 저 마피아 정했습니다. 네. 아 그래 누구로요? 마피아신 것 같아요. 저요? 오케이. 아니에요. 아이 배디야 배디. 아, 국가대표 선수께서 이게 너무 또 순수하시네. 저 아닙니다. 악플이 악플. 악플이요? 예, 왜냐면 네, 네. 되게 일찍 깔아놨어. 방송을 뭐 안 보네, 그리고 네, 검색을 네. 하네, 뭐 네, 악플을 네. 그걸 얘기하려고 자연스럽게 이제 도랑을 판 거죠. 도랑을 파요? 예, 저 위에서부터 물기를 싹싹 파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 제 생각에는 네. 모니터링 12시간씩 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집에 가면은 배성재 사진 도배돼 있고 TV에는 배성재만 나오고. 아. 아니요. 백남준 그 작품 같은 거 TV 한 10대에서 아, 계속 배성재 왔으로. 배성재 얼굴만. 아니 근데 진짜 집에 포스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무슨 포스터 자체를 찍은 적이 없으니까. 아, 있잖아요, 근데. 뭐요? 막 올림픽 뭐 올림픽 우리에게 맡겨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계는 배성재 막 이런 거 뭐 그런 걸 제가 집에 왜 붙여 놔요? 아, 그게 그런가? 아닙니다. 엄마 봤지 그거. 카리나 포스터는 있어요? 예? 그게 왜 있어요? 카리나 포스터는 네, 지금 막 네, 있을 없어요.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있습니다. 아, 저 오늘 넉살 봅니다. 홍진우 선수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아니에요, 진짜. 이썹 누구 같습니까? 저요? 아, 넉살님이 제일. 그죠? 아니, 이썹이야, 이썹. 이썹이라고요? 일단 배성재 1등, 이썹 2등. 갑자기 이썹으로? 예. 저는 악플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네. 거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플이 제일 높은데 아니면 무조건 이썸님인 아니 저번에도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성재님을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말을 또 기가 막히게 마피아처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언제 마피아처럼 얘기했어요? 아 그때 집에서 뭐 숨바꼭질인가 그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기억력이 좋네.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영혼을 좀 담아서 네. 게임을 해요. 아 기억나요? 네? 본인 얘기 기억해봐요. 본인 얘기 다른 얘기 말고. 효놈 삼형제, 그죠? 네. 아, 이때 진짜 웃겼는데. 네. 이때 재밌는 거 많이 네, 나왔는데, 네, 효놈. 네. 그죠? 제가 집, 대집에다가 비디오 숨겨놓은 거. 그거 팩트라니까, 팩트? 팩트였어요. 그 네. 어이없어가지고. 네. 비디오를 무슨 어렸을 때 개집에 숨기냐고. 맞다니까. 그 아, 사랑과 영혼. 맞아, 사랑과 영혼. 네. 아, 생각났다. 아이씨.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나 이름 외치시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넉살. 아 2대2가 됐네. 2대2가 네. 되면 네? 한 번만 믿어봐요. 제 생각이 성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느낌 왔다, 네. 느낌 제가 이제 명탐정 네. 코난부터 해가지고 네. 그 김전일 삼정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딱 봤을 때 네. 네. 그 추궁을 하실 때 네. 팬을 막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약간 긴장을 하고 소란스럽고. 네. 근데 이제 이쌈님과 네. 역살님을 보면 네. 뭔가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오, 예스. 잡았다. 와, 이런... 지금도 약간 눈살이 약간 살짝. 아 근데 눈은 원래 그래요. 아, 죄송해요. 눈은 원래 아, 네, 조금 제가 좀 온당치 네. 못한 눈빛이 많아요. 의심스러운 네. 눈이긴 해요. 예. 네. 원래 이런 좋은 목소리로 네. 헛다리 많이 짚어요. 방송이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보통은 헛다리예요. 네. 나중에 보면. 예. 저는 어쨌든 베디를 먼저 네. 뽑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투표 예. 이 섭의 마음이 바뀌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살 베디! 아니죠. 자, 제가 세 표 받았습니다. 아니, 마피 아니죠. 저요? 제가 세 표. 저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정체를 밝히고 마피아가 아닐 경우 이제 3인 마피아로 갑니다. 저는 아니면 소름일 것 같은데. 마피아가 아니 100% 맞을 것 같아. 저도 느낌은 오늘 성재 형인데. 아닙니다. 어? 아니 그러면 넉살님이네. 홍재승 선수 이런 목소리를 꼭 헛다리 짚는다니까요. 이썸님 그럼 난 이썸님을 낼게요. 그럼 넉살님이네. 전 진짜 아니에요 근데. 아니 아까 전에도 뭐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이라니까요. 모니터. 모니터는 아닌가 모니터는 제가 얘기한 거긴 한데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이상할 때 나왔단 말이죠. 홍지승 선수 아닐까요 혹시?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이 목소리를 살이 많이 아니요 근데 아, 진짜 아니에요. 뭘 하셨지? 아니 이것도 멘트도 뺏어갔잖아요 녹살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뺏어갔어. 그거를 되게 무례했어요. 뭘 또 뺏어가요? 얹은 거지. 얹은 거라고 합시다. 근데 아이 뺏어간 거 맞는 것 같아요. 뺏어간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써님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느껴지는 네, 게. 네. 야 이거 돌아가면서 헛다리 짚은. 약간 헛다리 스타일이네.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지승님도 그냥 냅둬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아니 지승님은 지금 머릿속에서 뭐 무슨 단어를 말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아, 진짜 아니에요. 이 써님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 100%다. 아 넉살 맞아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진짜. 그 타이밍에 아, 아이스크림은 왜 그때 갑자기 나왔어요? 왜냐면 할 때가 왜 다섯 글자니까 좀 어려운 오늘 그 상황이어가지고 어디다 풀지 그러다 갑자기 막 아, 아이스크림 왜 얹은 거예요. 아니야. 손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손을 많이. 선생님 어디 가서 저...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가 희박해. 어. 아 근데 지승님이 갑자기 저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한. 그러네. 근데 지금 또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 거 봤을 때 진짜 100%. 근데 저는 지승님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왜냐면 종이 안 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했는데 지금 안 쓴 사람은 지승님뿐이. 아 근데 저 솔직히 소신 발언할게요. 네. 제가 그 이 룰을 까먹어가지고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걸.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좀 지시어를 적어야 된다는 거. 네네.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마피아가 어차피 아니니까 적을 필요가 없고 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네. 안 했구나. 네, 생각을 안 했어. 아, 마피아만 안 적는데 원래.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차 투표. 자. 하나, 둘, 셋. 저는 지승님. 이건 아이스크림. 아, 넉살. 아, 이거 100%. 자, 그러면 200%. 홍지승님, 홍지승 과한 확신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승님이 좀 갑자기 너무 왜 이렇게 과해? 뭐 이렇게 다 100%야? 자, 그럼 광고 듣고 넉살 정체 밝히겠습니다. 저 아니죠. 아이스크림 추할 것 같, 완전 추하게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이 왜 나왔죠? 네, 아이스크림 맞는 것 같아. 에이, 가만히나 있을걸. 오늘 저 5만원 또 쓱 싸가셨네, 또 한 분이. 아이스크림 왜 나왔지? 그냥 한 거예요, 진짜. 아니, 그... 좋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넉가지 마피아 이섭 홍지승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넉살도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죽었고요. 그 다음에 넉살이 지금 지목당했는데 자, 아이스크림을 너무 쉽게 뱉었어요.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섭이면 네. 어떤 단어일지 홍지승 선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100% 왔냐고 채팅창에 오고 있고요. 아 근데 마지막 느낌은 배성재 DJ 100%입니다. 넉살 100%. 예. 아~ 자 정체 밝혀주세요. 제 정체는요. 두 분 중에 아직도 모르겠다는 게 약간 근데 저는 지승님 봅니다. 어 그래요? 네. 정체는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찻! 어? 실비! 오! 자 그러면 넉살이 지목하는 네. 사람은 이섭 정체 밝혀주십시오. 아 지승님 아 모르겠어요. 이섭이요 홍지승 선수예요. 이섭 가겠습니다. 그냥 왠지 네. 왠지 이섭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정체는 아 정체는 일단은 그래도 이겼네. 마피아야. 아 마피아였어요. 정답은 아이고 지시현 뭐예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신호등? 무단횡단.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댓글 좀 올라올 때 이걸 벌써 알았다고. 아 신호등이 있었어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어거지로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 자체가 네. 야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 말이나 해도 이게 의심하기가 어렵네. 너무 자연스럽잖아. 네. 이섭의 무단횡단. 그러니까 쌍남.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쓰신 거예요? 열심히 쓴 척했죠. 아 쓰는 척. 네. 아, 마피아. 아니, 근데 아. 모든 페이지가 그냥 대충 그냥 막 네. 낙서로 돼 있어. 네. 네. 제가 원래 이게 습관이 이렇게. 워낙 상스럽고 야만이기 네. 때문에 의심조차를 못했는데.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어. 다시 한 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단횡단은 상남자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죠. 사고나 큰일 나. 범법 행동이에요. 네. 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 이제 지승님 웃겼어. 홍지승님. 뭐 이렇게 다 100%예요? 아 너무 소름이에요 지금. 이 두꺼운 팔뚝에 네. 소름이 돋았어요. 아, 오늘부터 약간 이사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운동을 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이게 네. 너무 웃긴 게 진짜 무단횡단이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한테. 말이 무단횡단이 어울리는 남자 있어. 이게 대박인 네. 거죠. 네. 패션 챔피언 트롤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승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게임을 그러니까. 되게 네. 너무 즐기는 그러니까. 눈빛으로 아, 이 사람이 네. 국가대표잖아요. 이게 승부욕이 있으시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즐기고 계셨어.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거 무조건 맞출 줄 알았거든요. 지승님 세상 사는지 무조건은 없어요. 네. 야, 본인 빼고 세 명인데 한 명 그렇죠. 빼니까 다 틀린 거 빵점인 거 지승님. 이게 솔직한 세상에선 그렇지만 네. 여기 속고 속이는 게 또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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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정하고 속인 네.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요. 아이스크림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했어요. 아, 너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아니 라디오인데 그럼 뭐 말하지 마요?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여름인데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네. 가다 사 먹으세요. 예예. 예. 네.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홍진영 선수. 일단 마피아 게임은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그 전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긴장하셨어요? 전 너무 즐거운 일이죠. 네. 네. 마피아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네. 마피아 게임은 아 이걸 딱 좋아하니까 혹시 선수들은 네. 승부욕 게임 좋아하시죠. 눈이 약간 돌아요. 네. 게임 들어가면. 아 근데 오늘 이제 이선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게임은 게임일 뿐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다 틀리고 즐겼대. 네. 오늘 이선 좋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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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썹 역시 재밌네요. 유주 인물입니다. 그래. 에디는 그저 그냥 저만 네. 저만 물어뜯으려고. 아니 아이스크림이거든 왜 나? 악플은 왜 했어요? 악플은. 예. 자 오늘 100% 틀린 홍지승 선수. 100% 틀렸어요. 빵점. 아예 빵. 아 이 은근히 웃긴 포인트였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썹님과 영원한 네. 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또 파리 올림픽 갔다 와서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넉사 씨는 배텐 잘 부탁드려요. 예, 예.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머리 모양도 어떻게 비슷하지? 아, 비슷하게 하고 온 거. 네, 일본... 아, 그런데. 네. 이거를 좀 작가님이 약간 요구하신 네. 거예요? 뭐 이렇게 세팅을 해 라디오에서. 아 사실은 제가 왔을 때 말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얼굴이라도 비슷하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아, 네. 아, 네.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 네. 재밌었어요. 100%. 넉살 100% 이래가지고. 100%. 빵프로잖아. 진짜 소름이었어요. 진짜. 있어 빼고 다 모르신 거예요. 아 그렇군. 아 웃겼다. 와. 재밌었어요.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네. 여기 와. 와. 진짜 엄청나다. 그럼 하루에 평소 운동량이 굉장히 좀 많으시겠어요? 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한 1시간 반, 2시간씩 그냥 그래요? 주 한 5일 하는 거 같아요. 아, 그거밖에 안 하세요? 매일 하고. 네, 근데 매일... 생각보다 뭔가 닭가슴살 네. 엄청 드시나요?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단백질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닭가슴살 말고 뭐, 또 뭐 막 3, 4시간 기본 4시간씩은 막 근데 근육이 또 회복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또 힘 쓰는 야. 운동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너무 지쳐요. 무거운 거 많이 하니까. 진짜. 야, 엄청난 몸이다. 어이 오셨네. 사진 찍을까요? 예. 왜 볼 박아 안 돼? 머리 박은 소리 이게? 네. 나 지진난 줄 알았어. 김지영이 여기 창문에 머리 박아서 인사하다가. 지영 씨 뭐 머리 피가 나는 거 아니야? 사진 찍을게요. 네 일단은 예. 지영아. 머리를 일부러 헤딩한 거야 아니면 아니 머리 방송 너무 거울이, 크게 났는데 머리 왜 이렇게 깨끗해 아프게 뭔 소리 났는데 팀그래 골든 리트리버들이 하는 거 진짜 이거 징 치는 소리 처음 났는데 이거다들이 하는 거 아오 그다음에 오늘 생방이 아니야 녹방이에요 아니, 생방 생방 인사드리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힘을 줘야지 레프트핸드 와 아 그게 이렇게 야 저는 레프트핸드라서요 우와 백화점 상품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거 써봤어 써봤는데 아니 저거 말고 진짜로 주치신 아니 저게 하도 오래 써서 저거 마피아 통도 썩어서 이제 갈아야 될 것 같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영 씨는 여기 또 생방에 감사합니다. 다 오셨네. 파이팅 파이팅. 목동 번데. 파이팅. 아, 다 회식 이후에 지금 다 이렇게 다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있었던 그렇죠. 우리 네. 오늘 처음 회식 어? 그때 회식하고. 네. 다 처음이구나. 네. 다들 그 너무 게스트가 나눠져 있어서 프로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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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하고 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가십시오. 파티하고 가세요. 들어가세요. 파티? 파티? 파티 뭐야? 빨리 생 아, 작가님. 가야지. 가야. 아, 너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선물은 성재형 선물을 가져오고 또 누나 거는 한참 뒤에 나 제가 또 선물 하나 해 드릴게요. 손님까지 해 가지고 네. 파티하면 너무 갑질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고 여기 이거 파리크라상 진짜 맛있는 이거 맛있는데 이탈을 우리 파리하러 먹자 메인 작가 생일이라고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게스트도 15분 일찍 오라고 그러고 내가 엄청 15분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그건 깡패네 일로와 안녕하세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녹살 입석까지 불러가지고 헐 안 불가 헐 사과를 그렇게 1인용 쏟아서 무슨 남친력이냐 결혼하게 아 빨리 많은 영원히 축하드려요 아네잘봐 이렇게 다 올 줄 알아 자 혼술하라고 어 뭐야 대박 아유 혼술이라뇨 달봉하다 달봉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와요 네네네 네. 저희가 메인 작가 생일인데 게스트까지 생일 파티에 출 박수치라고 네.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사진도 예, 저 자랑 좀 하고 올게 이거 아 저도 같이 네. 다 같이 달봉 맛있는데 맛있다며 나도 이번에 그 사러 가봤다가 알았네 원래 네. 술 잘 드세요? 술을 잘 먹는데 네. 위스키는 잘 몰라가지고 진짜? 저도 꼭 아시안 게임 아 예 그럼요 같이 네네네 팬이라 해가지고요 되게 아씨 왜 자꾸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이 찍을까요? 네 그 가운데 보시죠 가운데 선생님 되게 좋아 아 이거 같이 오 지금도 같이 있어야죠 있어 잘 먹고 잘 먹고 감사합니다. 멀리 와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르고.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잘라서 가져갈 테니까. 어? 오늘 그럼 성재형 거의 가야겠네. 아 빨리 선물 줘. 아니 수제비 먹으러 안 가요 오늘? 짐 싸야 되니까. 아니 일단은. 아이고 짐을 싸. 아 내일 가네. 이건 나는 작가님 생일에 성재형 거 두고 있네. 아 이거 내 거야 또. 이게 형 거야 이게. 야 지금 7월인데. 예. 제가 작가님 거는 따로 제가 아니 그렇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신발이 좋아요 술이 좋아요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원하는 걸로 신발 술 중에 고르시면 제가 아 이거 뭐예요? 아 신발 이거 걷는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사이즈 너무 큰 걸 사줘가지고 오 어? 이게 이거 오리발 아니에요? 거의 아니 유로 사이즈인데 거의 300 우와. 290 정도 되는 거 같아 290? 나 280인데 그러니까 유로 아니 지금 이거 두 달 지나서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예 못 바꿔. 아니 이거는 저기 해외에서 산 거라 이 끝났어. 그냥 형 신어야 돼요. 야 큰 거 어떻게 신어? 근데 좀 크죠. 아니면 형 어디 뭐, 거야 이게? 온. 온. 온 스타일. 이거 그러니까 저기 런닝화로 제일 좋아요. 제가 신어보니까. 아 그래? 네. 근데 너무 큰 거라서. 야 런닝화 신다가 발목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형님.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야, 좀 아니 봐요. 크림부터 있는데? 크림에서 산 거예요. 아~ 네, 직구로 그냥 거기서. 크림이 뭐야? 그냥 그 저기 중고 사이트. 크림이 중고 사이트야? 예. 네, 그래서 아, 당근에서 산 거야 지금? 당근. 아니 새 거예요. 새 거. 그거 힘든 건가 봐. 힘들죠. 좀 비싸죠. 예. 저 오늘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드시고 계시고 저는 일단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가요 PD님. 예. 저희 머리 괜찮아요.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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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어. 진짜 세게 맞춰. 진짜 엄청 크게 나네. 뒤에서 뭐가 꾹 무너지는 소리 났어. 왜 이렇게? 아니 안 돼. 나 가야 돼. 나 집에 가야 돼. 가면서 뭐? 아 이거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먹어? 아니요 저 괜찮아요. 아 이게. 언니 드세요? 아 그래 마시러도 보자 그래도. 우리 작가님 케이크. 아 왜 잘로 집에서 닮으랑 먹으면 딱이구만. 아 맛있겠다. 어, 벌써 뜯어봤어? 술이랑. 벌써 뜯어봤어? 술이랑 뭐 맛있겠네요. 뺐어. 야 뭐야 이거. 빨대잖아. 빨아먹으라고? 아니 이거 집어서 먹을 수 젓가락이 없니? 빨대로. 이거 아직도 방송되고 있잖아. 아직 나가고 나가고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언니 먹을게. 이거 제가 맛있는 거네. 괜찮아. 어, 그러면 오빠 제가 얘 살 빼야 돼요. 빼야 돼. 이것도 자꾸 살을 뺀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100 가면 이 방송 정지돼요. 아, 왜 아, 그래? 뭐 젊은 자가 아니야. 네? 젊은 자가 아니라고. 네, 아시아나. 10시 45분. 와, 귀여운 세상. 귀여운 먹고. 받았어요, 작가님. 아, 힘이 안 나. 이따가 진짜 안 먹어요? 네, 저 괜찮아요. 먹어. 이게 뭐야 이거 빨대로 먹으려니까 안 돼. 그냥 안 드세요 원래 단 거? 아 아니요 아니요. 우리 젓가락 다 떨어졌니? 왜 이렇게 수줍게 말하세요? 다이어트 하는 몸이 아니라서. 오빠 왜 이렇게 수줍게? 네, 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지금 네. 굶었어요? 중국 음식 먹 반대로 먹는 거야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빨대? 와. 난 손을 먹겠다.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 항상 이 케이크 먹더라 이게. 이제 꺼야. 아니 안 꺼? 이제 끌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빨리.